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큐브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문한 큐브는 버뮤다 메가밍크스 해왕성이라는 큐브고요. 최근에 큐브를 좀 많이 주문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도착한 큐브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주문한 큐브가 많은데 제가 하나씩 언박싱하고 그리고 어떤 큐브가 왔는지 큐브에 대한 소개 그런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기로 완전히, 네, 포장이 잘 돼서 온것 같은데요. 한번 큐브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버뮤다 메가밍크스 해왕성이라는 큐브고요. 색상은 화이트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유백이라는, 네, 그런 색상인 걸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저번에 뭐 메가밍크스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버뮤다 큐브도 보여드렸죠. 원래 큐브에서 네, 큐브를 정십면체화 시킨 게 메가밍크스라고 하면 버뮤다 큐브를 이제 정십면체화 시킨 게이 버뮤다 메가밍크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면을 한요 정도 반쯤 돌리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은 버뮤다 큐브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정십면체라는 특징은 또 메가밍크스의 특징을 따르고 있고요. 이 버뮤다 메가밍크스 해왕성의 면 배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메가밍크스의 면입니다. 일반적인 메가밍크스처럼 회전을 하는 네, 그런 면이고요. 보시면 네, 완벽하게 한 바퀴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면은 여기. 사다리꼴 모양의 센터가 있는 이 면입니다. 이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돌아갈 때는 옆에 면을 이렇게 돌려줘야 돌아갈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옆면을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여기를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솔빙이 진행되는 큐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면은 여기 마름모가 있는 면이죠. 마름모가 있는 면도 아까 여기 보시면 네 사다리꼴 모양이 있는 면과 비슷한데 이 마름모 꼴이 있는 면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좀 건너뛰어서 여기와 여기 네, 이런 식으로 마름모 꼴 형태로 네 여기랑 여기는 일반적인 메가밍크스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피셔 메가밍크스의 센터와 그리고 엣지, 코너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셔 메가밍크스 면입니다. 이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은 절대 안 돌아갑니다. 여기를 어떻게 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진 않고 이 가운데 면을 반쯤 이렇게 돌려야 네, 모든 면이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또 여기에 밴디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도 네, 맞아. 밴디지를 풀어줘야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밴디지가 걸려있고, 어쨌든, 웬만한 면은, 네, 이렇게 반쯤 돌려줘야 돌아간다는 점. 네. 그래서, 버뮤다 큐브와 메가밍크스의 거의 반반씩 섞인 그런 큐브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이제 8대행성 시리즈가 다 있습니다. 8대행성이 다 있는데, 다 구매하지는 않을 거고, 저는 이번에, 넵춘, 해왕성만 좀 싸게 구매했습니다. 택포 15,000원. 즉, 이 큐브 하나는 거의 12,000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아직 솔빙은 안 해봤지만, 굉장히 비주얼이나, 즉, 생긴 모양이나, 아니면 돌리는 회전감이나, 그리고 제가 또 버뮤다 큐브를 굉장히 재밌게 솔빙해서, 이 버뮤다 메가밍크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재밌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큐브인데요. 제가 나중에 또 솔빙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생방으로 또 솔빙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 지금까지 유튜버 준훈이었고요. 오늘은 제가 버뮤다 메가밍크스 해왕성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지금까지 유튜버 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